제가 어디 봐서 여자입니까? 척 보시면 모르시겠어요? 남자거든요? 전 다시 여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. 만약에 기적이란 게 있다면 그건 노력의 다른 이름이죠. 진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. 내가 순도 100%의 슈퍼 남자라는 걸!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여자한테 화가 나고 남자한테 떨리고 나 어떻게 된 거야? 나 국민 요정 설안나. 하트가 두 개 겹쳐져 버렸네. 오빠를 향한 내 마음은 곱빼기니까. 오빠! Heard that guy is Korean. Yeah, 너 남자인 건 몰라.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. 강태준. 취향이 좀 독특하다. 손수건이야. 혹시 여기 잘했어. 화이팅. 미국에서 왔고 모르는 게 많아. 시끄럽거든. 우리 반으로 전화 온 걸 무지무지 환영해. 고마워. 근데 너 우리 학교는 신고식 있는 거 알지? 피아. 이 아저씨 뭐라는 거예요? 태준이 기대하고 있다고. 누가 침발 나는 사람인데 당연하죠. 차라리 이번 참에 우리 그냥 확 공개 연애한다 그래버릴까? 너까지 자꾸 저. 상추. 촬영 확 펑크내 버릴까? 이기 위해 높이 뛰기도 관둬 버리고. 안 되지! 어, 아, 뭐야? 왜 안 뛰려는 건데? 그거 그냥 해본 소리지? 네가 참견할 일 아니야. 야! 너 진짜 그거! 나 신고식 통과한 거다. 앞으로 잘 부탁해. 내가 너 좀 마음에 들거든? 야, 응? 근데 그거 진짜 상추 집에서 꺼낸 거 맞아? 원래 상추 그 자식 남자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식구 난리도 아닌데. 아, 뭐 하는 거야? 우와. 아, 근데 여기 방 쓰는 누구야? 모르는 게 나을 걸. 해 주시기로 했잖아요. 저 안 뜹니다. 누가 와도 저 절대 안. 폴튼 코치가 너 보러 오겠대. 누구야? 어떻게? 나가. 야, 강태준! 강태준, 문자. 아, 우겨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.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? 이렇게 물러날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. 안 그래 상추야? 아, 아 뭐야? 누구야? 일러 바친 건 아닌데. 강태준, 어제까지만 해도 너와 나 사이에 태평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 닿을 거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. 사랑해 사랑해 사랑 천 번이 말해도 못 알아. 진짜
가지가지 하고 있어. 나 아무래도 은퇴할까 봐. 그냥 태준 오빠랑 확 결혼해서 태준 오빠 뒷바라지나 해주게. 야 어디 봐! 우와! 우와! 끝내려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. 야 이거 이상하다. 너 우리 아파? 난 남자를 좋아해 본 적 있다. 대답을 못하네. 승주야! 야, 쫀쫀하게 내가 이런 일이 마음에 들 것 같아? 아, 왜 이러지?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구제이! 야 제이야! 아 자식 핸드폰도 없으면서. 상추야 어디가? 상추! 여자가 눈치챘으면 어떡하지?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세요? 뭐야? 어디서 자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? 아! 왜 그대로 잠그를 버려서는. 뭐야? 야, 에티켓보다는 내 방광이 더 소중하거든? 이제 줄 서야겠네. 진짜 조용히 있어도 없는데 절대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살게. 그런 게 어딨냐?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. 왜? 싫어?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래 넌 주인님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. 강태준! 너 기적 맞거든? 너 진짜 기적이야! 파이팅! 아니야? 너 누구야? 너야말로 뭐야? 태준 오빠 여자친구? 오빠! 설았나 너?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일단 태준님만 생각하자. 그래 한판 붙어.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. 삶이 힘들어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야, 어때? 너의 발걸음이 힘겨워 소리 내어. 나 이제야 진짜 여기 학생이 된 것 같아. 좋아하는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오늘까지 방 빼라. 아, 난 억울해서라도 너랑 같은 방 써야겠는데. 왜 남자 학교에 여학생이 와 있는 거야? 전 여자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. 전 여자로 못 돌아갑니다. 여자애가 남자 기숙사에 있겠다는 게 말이 돼? 태준이가 뛰는 걸 보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의지가 용기가 생겼다고. 구제이, 난 어째 너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. 너만 보면 계속 경보음을 울려, 내 입장에. 여자가 눈치 챘으면 어떡하지? 여자한테 화가 나고 남자한테 떨리고 나 어떻게 된 거야?